오늘 어떤 간증 4326의 주제는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그 문은 성전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감사함 속에는 겸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참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4장 모세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이제 그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니까 헤롯이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주변으로 3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100일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막 목소리가 울음이 커지니까 숨겼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갈상자에 넣어서 애굽 공주가 모욕하는 데다가 이제 띄워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숨어서 엿보았더니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 울음소리 듣고 시녀들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너무 잘생기고 참 수려하게 생겨서 그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서 애굽 궁정에서 살게 되죠. 그때 미리암이 이 아이에게 유모를 좀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러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모세 어머니를 가지고 유모로 이렇게 해서 모세의 젖을 먹이게 하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의 어려움 상황을 전부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젖 어미가 본래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는 모세에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렇게 참 이런 상황이고 그 모든 것들 교육을 받은 모세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애굽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자기 백성이 이 애굽의 군대에 매를 맞고 구타당하는 걸 보고 흥분한 나머지 그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다 파묻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되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년을 그 양치는 목동으로 그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을 시키신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들어 쓰셔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죠. 거기서 광야를 지난 동안에 모세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냐면은 매번 그 수십만 그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뭐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끝없이 해대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겠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한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그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혈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런 의도였는데 이제 짜증이 난 모세는 반석에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확확 신질적으로 두드린 거예요. 두 개를 두 번을 탁탁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폭포수 좀 쏟아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너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거기서 죽이셨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그 혈기와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하시죠. 너가 무리바 그 반석에 지팡이로 하나님 명하라는 물이 나오도록 하라는 그 말을 불순종하고 거기서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그 죄로 인하여서 너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고 죽은 이유가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려 하라고 반문합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를 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모세를 죽이셨습니다.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겸손을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를 부린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80 나이에 부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참 연단을 다 받은 다음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하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미디안 광야에 40년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인자함이 승하다고 칭찬을 했지만 결국 혈기와 교만으로 가난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은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혈기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그리고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물을 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기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걸 의식하지 못한 채 교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쌓여 갈수록 입에서 감사함이 넘쳐나요. 지난 살아온 세월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세월이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순간순간 날마다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이야. 어떻게 그런 세월을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발걸음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살리시고 함정에 건지시며 도울 자를 보내시고 올무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내 것이 저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나이다.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설교문 작성하고 어떤 간증도 작성하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음식 만들고 나서 또 설교문 쓰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산기도 두 번째 산기도 가고 뭐 하루에 네 번 다섯 번씩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죠. 뭐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참 그 나만큼 수많은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수없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죠. 평생 어디 이제 기도할 수 없으면은 이제 차 안에서는 계속 찬송을 불러요. 뭐 또 찬송 부르는 동안에 사고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빛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사람한테서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냥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요. 그건 하나님 곧 나는 빛이다. 빛은 곧 하나님이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은 뭐 계속 뭐 자기 머리 들이밀면서 안수해 주라라고 자기 가족들의 막 기도 뭐 남편 자식 뭐 몇 가지 뭐 서너 가지에다 친정 엄마에다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기도 뭐 하여튼 별 기도를 다 갖다 보따리를 풀어놔요. 그래서 나는 짜증이 나니까 그 사람 피해요. 동기생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면은 빈발이도 뭐 감사합니다 소리 생겨나네요. 뭐 나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다 좋아졌으면은 저 연락 딱 끊고 있다가 또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또 찾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피하고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서울 집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차 타고 나가면은 들어올 때는 차에서 내리면 집 앞에서 내리니까 이웃 사람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아침에 출근하거나 뭐 집에 있거나 어디 외출할 때는 차 타고 나갔다 차 타고 들어오니까 거의 이웃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다 차 타고 나가서 차 타고 들어오니까 거의 뭐 저기 아파트 같으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뭐 자기 집 앞에 차 타고 저기 그 출근하거나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차 타고 내니까 이웃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서울은 바쁘게 사니까 또.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뒤쪽에 사는 어떤 분이 나는 그 사람이 우리 동네인지도 몰라요. 나한테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나한테 인사를 해서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번에 그 나한테다 호박을 따주지 않으셨냐고 우리 집에다 내가 이제 2층 베란다가 넓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흙을 퍼다놓고 과실수랑 이제 이렇게 호박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제 오이도 심고 이래서 했는데 그 호박이 이렇게 담을 밑으로 내려서 접었을 때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누런 호박이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다 올려다보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호박이 열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등에다 업고는 아 고향 생각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호박을 저기 따줬어요. 노란 호박을 한 서울은 좀 또 겨울철에 그런 호박 같은 건 3만 원, 3만 5천 원씩 하죠. 지금은 시세가 어떤지 몰라도 지금 더 비쌀걸요. 한 겨울 12월이나 뭐 1, 2월 정도 되면 호박죽이 먹고 싶어서 갔더니 3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3만 5천 원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는 막 호박 거두지도 않죠. 그냥 염소들이 먹고 버리고 뭐 한 200개 정도 걷어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나머지들은 염소들 풀어놓으면 먹죠. 그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뭐 고향 생각이 난다고 늘 쳐다보면서 자기는 우리 집 담벼락이 오면은 내가 늘 화초도 심고 이렇게 채소도 심고 이런 것들이 덩굴채 넘어가고 꽃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서 항시 자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올려다본대요. 우리 집을 이렇게. 그런데 나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 기억하는 거예요. 그전에 옛날에 그 호박을 주지 않으셨냐고. 생전 모르는 얼굴인데 나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뭘 해먹었고 이렇다고. 너무 감사하는 호박등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아 나는 호박보다 더 대단한 죽을 걸 살려놓고 지 뭐 아들의 그 뭐 그것도 상담을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뭐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줬는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뭐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잘 좋아서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상담해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건 다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저렇게 감사하니까 내 기분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그가 호박 한 덩이를 그렇게 몇 년이 지난데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나면 반가워하고 나를 기억하는데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졌어요. 나만 보면 사돈의 팔촌 기도거리까지 들고 와서 자기 머리를 들이밀며 안수해 달라는 동기생, 나는 그 신학 동기생 아주 빚쟁이처럼 졸라대는 아침에 눈 뜨면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내가 피해버리고 막 그랬는데 잊혀진 기억을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또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송축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2부에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